일상도 여행도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마르앤제이 보스턴백. 짜잔! 사이즈가 라지와 미디움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여행 갈 때 필요한 백으로 저희 보스턴백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넉넉하다 보니까 출근백으로 쓰기도 진짜 좋았고 화장품 파운치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만능 보부상백? 역시나 미디움 사이즈도 애플레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애플레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벼움도 있지만 오염에도 되게 강해요. 일상생활에서 막 휘뚜루마뚜루 진짜 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 오는 날에도 진짜 가죽이면 막 비 맞을까봐 내 옷으로 덮으면서 당연하지! 무조건이지!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걸로부터는 자유로우실 수 있지 않을까? 아오. 한번 무게를 재서 얼마나 가벼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500g대잖아요. 그럼 우리 그냥 평소에 사 마시는 생수 무게. 생수 무게예요. 생수 무게인데요? 우리가 생수 들었을 때보다 이거 들었을 때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. 진짜? 이게 다 애플레더니까 가능했다. 소경량 챙겼죠? 오염도 챙겼죠?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저희 뭐 금상첨화다. 미디움 사이즈도 사실 사이즈만 다를 뿐 안에 수납력은 진짜 좋잖아요. 역시나 포켓 다 나눠져 있고.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가방 내부가 내 집보다 넓다. 여행도 일상도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마르앤제이 보스턴백. 가끔 캐리어 들고 기내바니 파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바퀴도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. 여행 가시거나 간편하게 출장 가실 때 포켓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는 내가 속옷을 넣어야지 이 밑에는 좀 내 옷들도 차근차근 넣고 화장품 같은 거 넣고 싶다 하면 여기에 또 미니 포켓을 이용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.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크로스백 같은 걸로 멜 수 있게끔 고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무게가 좀 치우쳐지지 않고 좀 편하게 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쫙 열어주면 이 안에 저희가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있어요. 보스턴백에 여러분들 많이 넣으실 거잖아요. 그쵸. 넣은 상태로 얇은 끈이면 어깨 되게 아파요. 아, 관절 나가는 소리 살짝 들리거든요. 그래서 좀 도톰한 두께로 이렇게 스트랩을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원터치로 그냥 딱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 들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또 크로스로도 매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도 디자인이 깔끔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 약간 제주도로 세미나 가시는 느낌으로 그렇죠.